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가대와 합창단에서 가장 중요한 음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창은 독창과 다르게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를 하면서 화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독창은 음정이 플랫되거나 샵이 되어서 음정이 불안해지면 개인의 책임에서 끝나지만 합창은 90% 대원이 정확한 음정을 내더라도 10%의 대원이 플랫이 되면 화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즉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트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상적인 부족함 때문에 정확한 음정을 노래할 수 없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합창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기 위해서 발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비강 공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강 공명을 구사하지 못하면 음정은 플랫되기 쉽습니다. 즉 음정이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플랫되는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플랫되면 옆 사람이 함께 플랫되기 쉽고 한 파트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한 파트가 플랫되면 다른 세 파트가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더라도 불협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화음과 불협화음을 간단하게 느껴볼까요? 먼저 화음입니다. 이번에는 불협화음입니다. 특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플랫이 되면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비강 공명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강 공명은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까요? 눈과 눈 사이에 구멍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 구멍으로 소리를 통과시킨다고 상상하며 소리를 내보세요. 시선 방향으로 소리가 잘 통과될수록 비강 공명이 강화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시선 방향이 아닌 코 방향이나 입 방향으로 소리가 내려가면 플랫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성대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향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선 방향의 비강 공명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코 방향의 소리, 즉 비음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는 공명이 약하고 음정은 떨어지기 쉽고 성대도 벌어지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입 방향의 소리, 즉 생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음정이 아래로 내려가기 쉽고 역시 성대가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할 때 코로 소리를 보내거나 입으로 소리를 보내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코 방향과 입 방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코 방향과 입 방향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본능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시선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비행기가 날아오르 듯이 많은 에너지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시선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도록 매우 노력을 해야 비강 공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선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면서 비강 공명을 강화하고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발성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연습할 스케일은 중성 초급 5-2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로 연습해보시고 너무 음역대가 낮다면 고성 초급 5-2 스케일로 연습하시고 음역대가 높다면 5-2 저성 초급 스케일로 연습해보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먼저 아오 발음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함께 연습해보세요. 시선 방향으로 소리를 보내면서 비강 공명을 느끼며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의 발음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 발음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우 발음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우.
오늘은 음정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비강 공명을 강화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발성 연습은 한 번, 두번 한다고 해서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비강 공명을 터득하셔서 좋은 울림으로 그리고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성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은 일주일에 2, 3회 연습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4, 5회 연습을 해보세요. 발성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광고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채널에서 멤버십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성악발성 레슨 50강 강의와 합창단 성가대 레슨 17강 강의, 그리고 성악입시비법 10개의 강의를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을 위한 특별 레슨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